리플 소송 약식 재판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7월 13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SEC와 리플 모두 절반의 승리였습니다. 리플이 초기에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XRP는 증권법 5조를 위반한 미등록 증권으로, 거래소와 알고리즘을 통한 이른바 프로그래매틱 판매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각각 절반의 승리지만 실질적으로는 리플의 승리라는 해석이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SEC는 리플 소송 약식 재판 판결에 대해서 중간 항소를 제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판단한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증권이 아니라는 점만 따로 놓고 항소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라는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SEC가 중간 항소 계획과 입장을 밝힌 같은 날, 리플 사건의 주심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내년 2분기에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면서 양측에 일정 조율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SEC는 토레스 판사의 약식 재판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라면서 중간 항소 계획을 밝혔는데, 정작 법원은 이런 SEC의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1심 재판을 정식으로 잘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배심원 재판이 이뤄질 경우에 이건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경우의 수가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건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리플 측의 우호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 자금 준비를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무척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심원들은 투자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면 SEC의 행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바라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점에서 만약 리플 사건이 배심원 편결로 가게 되면 리플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대체적이었습니다. 그 사이 리플랩스는 중간 항소 반대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후 한 달 넘는 숙고의 시간을 가진 끝에 이번에 중간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견 차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기각의 배경이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들 주장만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싹을 그냥 싹둑 잘라버린 셈입니다. 최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법원이 뭐라고 하든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하면서 굉장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뭐라든 상관없이 SEC는 SEC대로 규제 집행을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이 인간이 초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는 꼴값은 꼴값대로 떨다가 SEC를 글로벌하게 망신시킨 꼴뚜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리플의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즉각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 지난 7월 13일 법원의 판결은 이 땅의 법이었고 이게 계속 유효하게 됐다,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SEC의 중간 항소 요청이 법원에서 보기 좋게 까였기 때문에 이제 리플 소송은 한동안 큰 변수 없이 숙성의 시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배심원 편결을 위한 재판은 빠르면 내년 4월 20일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리플 소송에 대한 1심 정식 판결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이 계략적인 예측 상황입니다. 리플 소송 방향성에 큰 줄기가 잡히면서 XRP 시세 역시 순간적으로 5% 수준의 급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자발트 펌핑 나오듯이 엄청 큰 반등이 나온 건 아니지만 소송 리스크가 여전하다라는 점에서 시세 움직임이 기대만큼 크지 않다라는 점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9월 월간 차트에서 도치 캔들이 나온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며칠 안에 $0.66를 향한 리테스트가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XRP가 $0.55 위로 돌파를 해주면 XRP는 매우 의미 있는 강세를 보일 것이고, 이건 굉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0.66 저항을 깬 뒤에 $1.33로 직행할 수 있다는 건데, $1.8815 위, 다시 말해서 월간 차트에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메인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나면 사상 처음으로 $5.85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중간 항소 기각 소식이 나와주면서 $0.55 직전까지 나아가주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오크 사콘의 경우에는 XRP가 비트코인의 과거 궤적을 비슷하게 따르면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어야 XRP 역시 의미 있는 가격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024년 9월까지 21만 5천 달러에 도달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XRP는 43달러까지 급등하는 길이 열릴 수가 있다. 특히 비트코인이 2015년에서 2017년 주기를 반복할 경우 비트코인은 124만 7천 달러를 기록할 수 있고 이때 XRP는 249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XRP 가격에서 48,000% 정도 상승을 해야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인데 비트코인이 124만 달러에 도달해야 XRP가 249달러를 찍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과 리플 모두 저런 가격 한 번쯤은 꼭 찍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가격 전망은 여전히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해주는 가운데 리플랩스의 기술 혁신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주니퍼 리서치가 올해 핀테크 페이먼트 위너를 발표했는데 올해 지속 가능한 핀테크 혁신 플래티넘 수상자로 리플이 선정됐습니다. 주니퍼 리서치는 올해 지속 가능한 핀테크 혁신상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탁월한 시장 리더십, 혁신, 영향력 등을 보여준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리플은 미국 달러로 백업되는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레저 기반으로 발행을 했는데 토큰화된 자산의 결제와 유동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보안, 이게 모두 가능하다라는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수상 배경을 선정했습니다. 리플은 CBDC 혁신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두 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총 3관왕의 영예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니퍼 리서치는 리플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솔루션의 선두 주자로서 세상의 가치 이동, 관리, 토큰화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리플의 비즈니스 솔루션은 더 빠르고 더 투명하고 더 비용 효율적이어서 오랜 시간 지금의 상태를 정의해온 비효율성 이슈를 해결한다. 이렇게 수상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XRP 커뮤니티에서 꽤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 이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크립토 비즈니스 케이스 모델로 리플랩스를 콕 찍어서 리포트를 발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도 실리면서 어쩌면 IPO 이슈가 좀 더 구체화됐을 때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 그런 기대감의 관점에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크립토 비즈니스 케이스 파급 효과, 리플 크립토 비즈니스 케이스 연구와 분석, 저자는 데이비드 요피와 앤디 우. 특히 이번 리플 사례 연구 리포트가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 데이비드 요피 교수 때문인데 이 양반은 1981년부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국제 경영학을 강의해온 사람입니다.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디지털 경쟁, 혁신 전략 이런 분야에 대한 글도 많이 써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반은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 사례로 리플랩스의 디파이 혁신을 바라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성공 혁신 사례로 연구하는 곳이 리플랩스라는 점은 XRP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반가운 부분이고 추후 IPO 이슈가 더 구체적으로 공론화될 때 의미 있는 마케팅 재료로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같은 와중에 암호화폐 전반의 혁신적 사례의 현실적 적용과 관련된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기업 HSBC가 FCF 페이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활용해 모기지 대출금을 결제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해당 토큰들의 면면도 화려한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메이저를 비롯해서 도치코인, 시바이누 등 출생이 밈코인인 코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밈코인들에게 페이먼트 기능의 유틸리티가 더해지는 상황도 재미있고 이게 또 하필 부동산 모기지 대출금 결제를 크립토커런스 기반으로 구현한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재미있는 포인트로 생각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HSBC 은행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또 중국은행과 함께 홍콩 달러를 발권하는 곳입니다. 홍콩 통화청은 지금 홍콩 디지털 달러 CBDC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단순히 CBDC를 발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자산을 NFT화 시켜서 토큰화하는 작업에 대해서 리서치를 빡세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NFT와 관련된 부분을 리플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결제를 CBDC로 진행을 하고 부동산 대출금도 CBDC로 주고받게 만드는
나름의 의미 있는 수준의 혁신 구현 시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달러를 발권하는 HSBC가 부동산 모기지 대출 결제를 기존 코인으로 가능하게끔 구현한 상황, 이건 홍콩 통화청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적 혁신과 어느 단계에서는 교집합을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HSBC는 기존에도 XRP에 대해서 우호적인 평가를 했던 곳인데, 이 문서는 HSBC가 발행했던 거고 제목은 자본시장에서의 분산 원장 기술, 부제목은 증권 서비스의 미래 트렌드, 게임 체인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 체인저 이걸 설명하면서 예시로 들고 있는 게 XRP입니다. 분산 원장을 사용하면 절차를 간소화해서 비용을 줄이고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리플의 XRP는 실시간 국경 간 결제를 제공한다. HSBC의 외환 거래 툴은 첫해 6년 동안 2,500억 달러 규모의 300만 건 이상 기업 간 외환 거래를 처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진 않지만 HSBC도 외환 거래 툴의 일부로서 리플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은행이 홍콩 달러 발권을 하는 곳이고 홍콩 CBDC를 준비하고 있는 홍콩 통화청은 리플과 파트너, 뭐 아무튼 이런 구도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 XRP 레저가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아주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공개가 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XRP 레저가 무려 8,200만 개 원장을 마감했고, XRP 레저 위에서 NFT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XRP 레저에서 190만 개 넘는 NFT가 발행됐고, 현재 3만 개 계정이 160만 개 NFT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20만 개 이상 NFT가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고, 단일 단계 거래를 통해서 1,280만 달러 규모의 NFT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놓고 보면 NFT 영역에서 이더리움과 맞먹는 경쟁력을 펼칠 수 있는 잠재력, 그 잠재력이 꽤나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서 XRP에 대한 채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게 또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꽤나 기대되는 포인트 지점입니다. 이 같은 의미 있는 성장을 가능하게 한 나름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XRP 레저의 NFT 프로토콜 XLS20입니다. 이건 XRP 레저의 NFT를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인데, NFT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도 원장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매우 컴팩트하고 효율적인 측면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특히 실제로는 스마트 계약을 생성하지 않으면서도 NFT를 생성하는데, 그래서 다른 체인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름 이더리움의 단점을 극복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국경 간 송금 혁신의 주역 XRP뿐만 아니라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XRP 레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인상 깊게 느껴지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